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현실에선 즐길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붓 대신 이런 첨단 기술로 그리는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2019 글로벌 개발자 포럼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체험 전시부터 세계 석학들이 전하는 강연까지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미래를 한 곳에서 살펴보시죠. 한선지 기자입니다. 광활한 가상현실 속에 서 있는 한 관람객. 고글을 끼고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조심히 살핍니다. 작가가 만든 꿈속을 둘러보는 체험 전시입니다. 이번엔 나무가 돼 겪는 열대우림의 대자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흙냄새까지 연출해 잠깐이지만 첨단 기술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무의 이 죽음까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선하고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나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접목된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2019 글로벌 개발자 포럼이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험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첨단 기술이 문화예술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은 세계의 새로운 VR, AR 기술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만든 작품을 1차원적으로 관람하기보다 직접 체험하며 완성되는 몰입의 새로운 예술 장르를 전시와 강연으로 전달합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엄선된 22개 작품은 물론 작가와의 토크 콘서트, 기업 교류 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Il va la vivre de façon beaucoup plus émotionnelle que intellectuelle. Et ça, ça permet d'avoir une expérience, un souvenir beaucoup plus fort. 2019 글로벌 개발자 포럼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 일원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